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정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로봇 산업 관련된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테슬라가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로봇은 생산 로봇과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한 선제적인 여러 가지 매뉴팩처링 USA 연장선으로 해석되면서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은 선제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진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의 정책에 따른 정책이 10년이 지났고요. 여기에 따른 장기적인 로드맵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삼성,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의 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부분 새로운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개인 서비스 로봇을 전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 물류 로봇은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페덱스나 DHL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들도 로봇 시스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되면서 로봇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교한 자금을 관련해서 자동화와 로봇화 이런 부분들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치, 유지, 관리 비용을 요구하는 로봇 도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초기 로봇 도입 비용과 설치 조작의 부담 감소로 기업들의 로봇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어느 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관련된 성장이 충분히 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까지 로봇 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국내 같은 경우 2021년 경우로 국내 로봇 기업들의 숫자가 4,340개 정도인데요. 매출이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매출 구조의 기업들이 34%나 되고 그보다 낮은 매출을 가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매출액과 아직은 이익을 내는 회사가 거의 없는 것이 확실한 어떤 현재 팩트이고요. 상장사 가운데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흑자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태동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관련해서 경기 침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 있겠고요. 삼성이나 LG 등을 포함한 차세대 어떤 신세대 먹거리로서 지금 연초부터 로봇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말씀드렸던 상장사 중에 로봇 기업들 가운데 정상적인 로봇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로봇 기업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반해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해서 매출이 500억이 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이상의 OPM 마진율을 갖고 하는 대단히 큰 흑자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그 흑자를 내고 있는 로봇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로서 로봇 청소기 관련된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전반적으로 2021년 6월에 출시한 주력 제품인 3스핀의 3분기 매출액이 104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급형 모델인 듀얼스핀 엣지 대비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3스핀 관련된 부분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커지면서 외형 성장 견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청소기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라이더 센서나 스마트 매핑, 레이저 구조 광거리 센서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차세대 신제품에 이런 기술들이 대거 점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트리 제품부터 하이엔드급까지 상당히 많은 제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구조화되어 있고요. 높은 영업이익률로 표출되고 있는데 기술력을 인증받아서 2020년도에 삼성전자양 로봇 청소기 ODM 매출도 꾸준하게 발생되는데 다만 에브리봇의 자체 브랜드와 삼성전자의 ODM 관련된 브랜드가 겹쳐지면서 삼성전자의 ODM 매출을 줄이고 자체적인 브랜드 매출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매출도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한 1, 2년 정도 사이에 매출이 70억대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주 지역이 74%까지 올라오면서 아마존을 통한 미주 지역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 모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더 센서나 스마트 매핑, 레이저 구조 광거리 센서 등을 통해서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개발을 중장기 성장 로드맵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흑자 기조가 이어질 로봇 산업이라는 점에서 관련 밸류 체인 내에 단속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에브리보드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